말 안 해도 알죠? 왼쪽 노노, 오른쪽 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A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모지를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 얼굴을 직접 녹화하기엔 좀 쑥스러워서 대신 가면을 쓰고 선생님보다 예쁜 이모지 AR 가면을 쓰고 오늘 수업을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지난주에 시험을 봤죠. 네. 학교 집필평가도 봤고 모의고사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금 방법을 생각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채점은 했겠지? 자, 채점을 했다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아, 나는 몇 개를 맞았다, 몇 개를 틀렸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틀렸는지, 왜 틀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지 있죠? 이것도 있고 학교 집필평가 시험지도 있을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그냥 영어 노트, 영어 오답 노트 한 권을 만들어도 되고 학교 집필평가용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용, 3년을 갈 모의고사용을 만들어도 좋아요. 숙제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묶여 있는 공책보다는 이런 바인더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바인더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딱 열어봤을 때, 짠, 내가 표지에 이렇게 안에 있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노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이 바인더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틀렸던 것, 다음 시험에서 비슷한 부분이 나왔다면 순서를 바꿔서 비슷한 부분끼리 넣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손글씨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 깨끗한 손글씨, 그러면 문제를 새로 옮겨 적으면 되겠고, 난내 글씨가 너무 싫어요. 글씨 쓰는 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요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오려서 붙이면 되겠죠. 단, 깨끗하게 거를 여기다 붙여놔야 나중에 다시 보고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볼때 여기다가 막 표시를 했다면 이거 말고 따로 집에서 A4 종이에 프린트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에 오면 여분 시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분 시험지 새 거를 가지고 잘라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거를 보면 옛날에 선생님이 쓴 건데요. 여기가 문제예요. 원래는 처음에 한 문제만 있었어요. 한 문제만, 어디 보자. 한 문제만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들. 여기도 두 개인데, 처음에 한 문제를 틀려서 그걸 적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옆, 여기 바로다가 내용을 적지 않고, 옆이나 뒤에다가 답을 적습니다. 답도 적고, 왜 그것이 답인지. 그 다음에, 왜 내가 틀렸는지. 예를 들어 답이 3번이었는데, 난 4번이라고 썼다면, 내가 3번에 어떤 단어의 뜻을 몰라서, 4번, 근데 4번이 말이 되는 것 같아서 4번을 골랐다. 아니면, 4번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잘못 체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문제는 깨끗하게 두고요. 그렇게 분석도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틈틈이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다시 풀고, 옆이나 이 뒤를 넘겨가지고 답을 확인하고 맞았는지. 만약에 또 틀렸다면, 다시 풀었을 때도 틀렸다면, 그거는 체크를 해두죠. 체크를 해둬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2주일에 한 번, 틀린 문제, 다시 틀린 문제를 보는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한번 공부한 거죠. 두 번째에, 뭐 주말에, 다음 주 주말에 한 번, 그 오답 노트를 한번 봅니다. 새로 풀어봅니다. 또 틀렸어. 그러면 틀린 부분에다가 빨간 포스트잇을 붙여요. 쭉 붙여요. 그리고, 그러면 뭐 다음 달에, 아니면 매월 마지막 주에, 포스트잇 붙인 문제만 다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오답 노트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바인더를 사용한다면 내가 이제 충분히 봤어. 계속 반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아 자신 있어라고 한다면 빼버려도 되겠죠. 어려운 걸 앞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인더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번 시험 때 비슷한 문법 문제를 틀렸다. 같은 내용. 예를 들어, 이번에, 뭐,
가주어, 진주어와 관련된 문제를 틀렸는데 다음번 시험에 또 그걸 틀렸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여기다가 틀린 문제를 쭉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제만 썼잖아요. 이번 시험에 틀렸던 그 가주어, 진주어 문제 자리에다가 그 밑에다가 또 이걸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바로 뒷장에 같이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게 약한 부분이 되겠죠. 거기가 많이 쌓이면. 그래서 그걸 좀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요, 영어는 우리 지문의 시험 범위는 있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오늘 이번 시험에서 물어봤던 문법 요소를 언제든지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꼭 제대로 알고 꾸준히 복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독해 지문이다, 독해 유형에서 그것도 뭐 빈칸 추론 유형이다, 아니면 뭐 단어 고르기 유형이다, 그거 유형별로 문제를 넣어서 모아놨다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글씨 답 쓰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본이 되는 책 한 권을 고르세요. 그게 교과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올림푸스일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문법책이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럼 거기에 제일 관련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번에 틀린 시험 문제를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테이프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계속 표시를 넣어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한 권만 있으면 내가 약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게 나만의 오답 노트가 됐든 아니면 어떤 책 한 권이 됐든 꼭 나의 공부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있으면 좋고요.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반복해서 보는 날을 꼭 정할 것. 매주 첫 번째 토요일,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아니면 매월 뭐 마지막 일요일 이런 식으로 그날은 오답 노트를 보는 날, 오답 노트에서 틀린 거를 보는 날 이렇게 정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다? 단어 외우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를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꼭 클래스 카드가 아니더라도 영어 단어는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막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면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쑥 까먹어요. 그래서 늘 반복해주는 게 좋은데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럼 하루에 5개, 10개일 수도 있고 나는 영어를 이미 충분히 공부해왔다. 그러면 뭐 30개, 50개를 목표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그것도 시간을 정해두면 더 좋겠죠.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오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에 10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잠들기 전에 뭐 언제 시간까지 정해두고 매일 공부하면 좋아요. 그리고 한번 공부하고 끝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3일을 주기로 반복하기를 권해드려요. 예를 들면 자 월요일날 10개를 봤어요. 그럼 화요일날 새로운 단어 10개를 보기 전에 월요일 거 10개 보고 10개를 보는 거예요. 20개 봤죠. 자 그럼 수요일이 되면 월요일 거 보고 화요일 거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10개를 또 봐요. 그래서 모르는 건 체크해 놓겠죠. 아직 제대로 안 외워진 거 외웠으나 까먹었던 거 체크해 놓겠죠.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은 계속 더 늘어나면 너무 힘들겠죠. 모른다고 체크해놨던 것만 한번 스르륵 보고 이번에는 화요일 거 10개부터 보는 거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 금요일은 수요일 거부터 보는 거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 그럼 매일 3번씩은 최소한 반복을 하겠죠. 자, 3번씩 반복했는데 또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도 아까 오답노트처럼 3번 이상 봤는데도 모르는 것들을 체크해놓고 그 모르는 것만 보는 날을 또 정하는 겁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뭐 일요일, 저녁시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모르는 것만 이번엔 새로운 단어를 보지 않고 모르는 것만 보는 날 만약에 토요일날 내가 모르는 것만 보는 날로 정했어 근데 이번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럼 그날은 푹 쉬세요 푹 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지 다음날 월요일날 혹은 일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는 쉬는 날 를 정해두기를 권해요. 왜? 만약에 밀린 게 있다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면 밀린 걸 메꿀 수 있는 날이 없겠죠. 가끔 휴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밀린 게 있으면 채우는 날 또는 한 번쯤은 쉬는 날 내가 꼬박꼬박 일주일을 제대로 했다면 한 번쯤은 푹 쉬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일단 요점은 뭐다? 영어는 계속해서 반복. 그래서 틀렸던 걸 확실히 알고
계속 반복해서 보자. 이렇게 해보고요.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 왔을 때 질문하세요. 자, 꾸준히 화이팅!